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유혹들 이렇게 이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혹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존 웨슬리의 그 소그룹 모임에서 매주 묻는 질문 이거였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면 보통 뭐 성적인 유혹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 명예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지요. 성경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 혹은 시련, 역경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나 수학 시험을 치어보면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어떤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정말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는 내 시험만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의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누군가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그것이 유혹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테스트가 되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바로 욕심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욕심이 있으면 이것은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어떠한 불순물이 어떤 욕심들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유혹이 찾아오지만 바로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떠한 유혹들이 찾아왔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을 저는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받은 유혹은 이 피상성의 유혹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피상성의 유혹입니다. 무엇이 좀 피상적이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이 깊이가 얇은 상태를 가리켜서 피상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피상적이라고 하면 뿌리는 없고 깊이가 없는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지 땅에서 열매 맺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죠. 돌밭에 뿌려진 씨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금방 싹이 납니다. 왜냐하면 흙이 얕았기 때문에 금방 싹은 나는데 곧 죽고 말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땅 흙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반면에 잎과 열매는 보이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영역을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겉에 보여지는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보이는 영역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뿌리에 뿌리가 깊이 견고하게 내려가야만 그래야만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뿌리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뿌리가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겉으로나 속으로나 동일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요셉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뿌리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깊게 바로 하나님께 견고하게 내려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두 번이나 다 형들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긴 소매 왕족들이 입는 그 화려한 옷을 감추지 않고 그 옷을 입고 다니죠. 누구나 보면 아, 참 귀한 집안의 자식이네 라고 알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녀 심지어 형을 찾으러 이 도단까지 갔을 때도 그 옷을 입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까지의 삶은 뭔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는 뭐냐면 유혹이죠. 뿌리 없이 열매를 맺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채에 외적인 성장과 무엇을 이룬 것 마냥 보이고 싶은 유혹.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고 있는 유혹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보다는 속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열매와 성취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실제로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지기보다는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기보다는 겉으로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이게끔 포장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과정과 어떤 기간이 있지만 그것을 빨리 단축하고 싶은, 그래서 꿈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피상성의 유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음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셉은 이 유혹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셨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의 채색옷을 벗기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바로 그 뿌리가 깊숙이 주님께 내려가야 할 때라고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7세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적어도 2년에서 3년 있었다고 치면 보디발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었던 기간이 대략 10년, 11년 기간이거든요. 바로 이 기간이 이 피상성의 유혹을 받는 기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바로 기간이죠. 어떻게 유혹을 받냐면 이런 거죠. 내가 노예인데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주인이 좀 잘 볼 때 좀 잠깐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노예가 무슨 성실함이 필요합니까? 업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노예면 노예지. 대충 일하다가 말면 다 아닙니까? 이런 유혹. 요셉에게 지난 10년간 있을 법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신다면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 40시간이라고 칩시다. 그 40시간 다 성실하게 일하시죠? 아, 이 시간을 정말 나는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1분도 정말 그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나는 일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일하고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스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서 일을 적게 한 것이 들통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꾀를 부려서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만 잘하고 또한 실제로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보이게끔 알려주고 싶은 그 유혹, 이것이 뭐예요? 피상성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예를 누가 주목합니까? 그 노예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크고 작든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3절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맡겨도 요셉은 보든 보지 않든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영혼을 담아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어요. 지난 12년의 이 종의 세월, 뭐 바닥 청소, 부엌 청소, 뭐 쓰레기 청소, 음식물 쓰레기, 뭐 가축의 변을 처리하는 것부터 온갖 정말 이 종으로서의 일을 다 했을 겁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다 해낸 것이죠. 히브리 노예 신분이지만 애굽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 언어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매니저나 관리자나 통역해 준 사람 지시만 들으면 되니까 굳이 그 어려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집트의 언어를 배웁니다.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대화를 일부러 이집트 언어를 써서 못 알아듣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맡겨진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신실하게 일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연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뿌리의 영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기간을 그가 통과하게 됩니다. 비록 자기가 노예로 살고 비천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성경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피상성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비천해 보이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내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내가 성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보디발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사소한 비천한 종의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아차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봤다라는 것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어떤 과거의 시절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견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 요셉은 뭔가 다르다. 굉장히 비천하고 사소한 일조차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이 주인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여러분 적어도 10년입니다. 10년의 세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10년의 세월을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뿌리를 내리는 삶은 단시간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맺어야 될 그 열매들 또한 가지들이 풍성하다면 더더욱 그 뿌리는 깊게 더 깊게 샘에 견고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어떤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열매 맺는 가지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이 훈련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이 과정을 스킵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가서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49장 25절을 보면 깊은 샘의 복이 야곱, 요셉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생명력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10년의 기간에 요셉의 내면을 다루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 그 뿌리의 영역이 더 주님께 완전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채색 옷 입지 않아도,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이면 충분한가? 이것이 이 10년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간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지난 11년의 미국 생활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기도할 때의 그 마음. 그러나 주님 계시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죠. 그 보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10년의, 11년의 세월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피상성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40년 세월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보내게 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는데 그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어디 있었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던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다윗이 양치던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을 뽑으셨어요. 만일 다윗이 자신의 그 일해야 되는 장소와 시간을 벗어나 있었다면 주님 뽑으러 가는 다윗이 없어. 이 어디 갔니? 갔나 봐요. 퇴근했나 봐요. 안 되겠다. 이제 빼는 거죠. 다윗은 불시에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무엘이 바로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 신실하게 섬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니 소년을 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왕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 왕을 보았느니라 이 말과 오늘 3절의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요셉이 보이지 않았던 이 10년의 세월과 또한 다윗의 숨겨졌던 이 10여 년의 이 들판에서의 세월, 모세의 이 40년의 세월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숨겨진 뿌리를 본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주목했던 그 사람들, 그 뿌리를 본 것입니다. 이들은 무명, 고독의 세월, 지루한 반복에 되는 이 하루하루를 피상성의 유혹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사소한 일에도 진정성을 담아내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형록 회장님이 쓰신 P30을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고객들에게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섬기는지를 예를 들어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엑스트라 마일리지를 실천한다. 즉 고객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섬긴다라는 거예요. 보통 회사는요 어떻게 하면 덜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더 한 걸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차장 건물을 완공하고 나면 1년간 무상 수리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가서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보험 어떤 그게 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은요 이 1년은 어떻게 해서든 발각이 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발견이 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걸 하려고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연히 물어보기도 하지만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끝나는 11개월째에 직접 거기를 방문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혹시 고객이 까먹고 안 했을까 봐 찾아가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자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그 한 걸음이 고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회사와 계속 계약을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피상성, 그냥 보여진 건물 괜찮네가 아니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샘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계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형통한 자는 그리하여 피상성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성을 드러내는 자죠. 그래서 형통한 자는 평범한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비범함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는 이 피상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대충 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것에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피상성의 유혹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유혹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눈에 띄어지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상당한 권력자가 된 것이죠. 이 보디발이 이 춘희대장이니까 경호실장 아닙니까? 경호실장의 집을 다 책임지는 상당히 유력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이 7절이 가리키는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그 이후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총무가 되어서 승진하고 나름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 가늠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아니고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다윗의 나이 50대 때입니다. 50대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나름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름 위치가 되었을 그때에 나름 회사가 잘 되어갈 때 바로 그 50대에 다윗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패배할 때가 아니에요. 승리할 때였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공했을 때, 바로 승진했을 때, 번영했을 때입니다. 나름 요셉은 종들을 관리하는 권력자가 되었고 오른팔이 되었죠. 근데 그때가 바로 위험한 거예요. 유혹이 바로 그 후에 찾아온 것이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수필 작가인 토머스 칼라일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번영의 때를 실족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고난의 때보다 번영의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번영의 때를 놓치지 않는 이 여자의 유혹을 보시기 바랍니다. 끈질깁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꾸준합니다. 유혹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청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날 이 성가대 찬양 제목이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게 오라.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헷갈렸을까. 그 찬양을 듣고 이 본문 말씀을 하는데 내게 오라가 이게 주님이 오라는 건지 그 여인이 오라는 건지 얼마나 혼동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곡을 뽑으셨는지를 하여튼 제가 너무 그 인상 깊어서 아직도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내게 오라. 여러분 이게 유혹이 아니고 사실은요 명령입니다. 여주인이거든요. 요셉은 종이잖아요. 여주인이 남자 노예에게 명령하는 거죠. 내게 와. 동침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고당하는 거지. 불이익당하는 것이지.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석한 요셉 이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여인이 왜 요셉에게 끌렸을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미소년 타입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증조 할머니가 살아 굉장히 예뻤죠. 리브가 할머니 굉장히 예뻤습니다. 라헬 끝내주게 예뻤습니다. 외가의 유전자를 타고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용모가 이게 멋지다가 아니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젊죠. 27입니다 얼굴도 반반하죠. 노예로 일했으니 몸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애굽 지역이 이 사막지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통을 벗고 일했을 텐데 요셉의 이 애굽의 자연광 선텐으로 된 아주 구릿빛 피부와 함께 체지방률 3% 지방이 전혀 없는 이 근육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끌렸을까.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이상한 금요 성령 집회 이상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게 오라. 그러니까 이 잘생긴 것도 피곤한 거예요.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도 27살 이 피가 끓는 이 시기에 유혹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왜냐?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면 오죽 예뻤을까.
아마 애굽의 거의 뭐 가장 예쁜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7의 청년의 입장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유혹이 되었겠죠, 당연히. 요즘 세상은 사랑만 하면, 그 사람이 뭐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상관없이 사랑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더 담대하게 그러는 거죠. 사랑한다는데 누가 뭘 막느냐. 이게 지금 이 세대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 아닙니까? 이 말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성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고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의 의미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만 서로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녀는 보디발의 아내이므로 보디발과의 관계 안에서만 성이 허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실 때에 단지 누군가로부터 그 육체적인 만족만 얻고 버리거나 헤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에게 평생 헌신하며 그 배우자의 모든 존재, 그의 영적,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그녀와 그와 완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반드시 내가 전적으로 속한 그 사람과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창녀의 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상대방의 육체만을 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그리고 그의 몸을, 그녀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음행을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걸 소화시키지 않고 뱉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또 먹더니 또 뱉어요. 먹고도 뱉어요. 누가 이런다고 칩시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은 먹고 소화하여 내 것으로 삼겠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 전제로 먹는 것이죠. 근데 맛만 보고 뱉겠다면 첫 번째 음식에 대한 모독이고 두 번째 음식을 만든 주방장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이 보디발, 이 아내의 유혹이 요셉과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죠. 요셉의 육체만 원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상대방의 육체만을 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매는 불안합니다. 임신할까 봐. 임신하면 생명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개 못 집니다. 안 하려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원한 것이 아니기에 육체를 원한 것입니다. 쾌락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낙태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낙태율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신생아 출생의 3배입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적다고 하지만 낙태율과 무관하지 않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급성장한 대한민국에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가 웬 말일까? 음란의 파도가 온 세대를 뒤엎고 있어요.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아까 읽은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면, 반복되는 이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요셉이 먼저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함께 있을 상황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아예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다가오는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그런 환경을 예측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 놓이면 내가 어떻게 변할 줄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 환경에 가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주의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혹이 틈탈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유혹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피했죠.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성과 단둘이 만나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아내와 대동을 합니다. 이성과 한 차에 둘만 타지 않습니다. 그 옆에 우리 분당우리교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옆에 태우지 않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면 이제 뒤에 태우시는데, 사실 마음은 그분을 트렁크에 태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선생님이, 목사님 우리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도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뭐 우스갯소리죠. 그 정도로 오해받고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칙은 늦은 시간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고 아내 혹은 동역자와 함께 다닌다. 그래서 정재형 목사님께서 늘 고생이 많아요. 제가 늦게 다닐 때마다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시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정재형 목사님이 함께 늘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혹을 그대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이 쾌락에 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새로운 전략 없습니다. 똑같은데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5G 산업 세대에 뭐 새로운 전략 어린 거 없어요. 그냥 돈, 성, 권력 항상 동일한. 근데 왜 알고도 당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요셉이 어느 날 일을 하러 집에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 여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요셉의 동선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둘만이 있는 시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덫을 친 거지. 둘이 있게 된 거야. 그 여자가 이제는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얘기를 하죠.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봤다. 요셉은 도망을 갑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해요. 그러면서 옷이 벗겨지죠. 요셉은 옷이 두 번 벗겨집니다. 하나는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죠. 제가 볼 때 요셉은 겉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옷을 그냥 벗고, 상체는 벗고 다니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 자꾸 그냥 옷이 벗겨지니까. 아니면 안 벗겨진 옷을 입든지. 그의 옷이 벗겨지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언제나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요, 내가 어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진 보디바를 배신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스스로 절제하고 내가 훈련해서 내 내면의 욕구를 억누르고 참아내야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건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바깥에 바로 하나님을 봤어요. 그 방에, 그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지만 거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 여인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께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유혹을 이겨냅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야곱이 라반 삼촌 댁에 갔을 때 기억나시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합니다. 이런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유혹이 들었을 거야. 일을 그만둘까? 놀러 갈까?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날까?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왔겠죠. 근데 그 유혹을 야곱이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사실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유혹을 이겨낸 비결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유혹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7년의 고된 세월에 수많은 유혹들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제력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어떻게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가라고 했을 때에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볼 때에 내가 어찌 주님을 다시 그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다시 현저하게 욕보일 수 있느냐. 난 절대 그런 악을 행할 수 없다. 그 눈이 열리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고난 당하지 말아라. 왜 힘든 그 길을 가느냐?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유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수치에 옷을 다 벗겨지잖아요. 요셉처럼. 그 부끄러움과 수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유혹.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백성이 될 그 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그 기쁨을 생각하니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부끄럼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라헬이라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내가 옷이 벗겨진들 그 수치상한들 괜찮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본다면 괜찮은 거야 라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눈이 활짝 열리면, 주님을 바라본 눈이 활짝 열리면요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하나님께 지을 수 있겠는가. 그 눈이 열림으로써 이 성적인 유혹을, 날마다 오는 유혹을, 음란의 유혹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있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이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구덩이에 던져지지도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고 또 10년간 그렇게 일하는 고된 삶도 이제 끝나고 이제 정말 꿈이 펼쳐지는 하나님 그 꿈이 펼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폭행, 미수의 모함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19절이죠.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 고난은 이제 끝이구나 싶은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더한 고난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다가오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포기하자, 끝내자,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세 번째로 요셉이 받은 유혹은 절망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인생을 끝내고 싶은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유혹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고난이 언제까지인가 그가 고민을 하면서 하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해드리고 또 교구에 신방 사항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많은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게다가 사기까지 당해요.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그분이 아 이대로 이제 내 삶을 끝내자, 내 삶은 소망이 없구나, 목사님 이 정도면 제 삶은 완전 망한 거죠, 하나님 날 버리신 거 맞죠,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다가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2년 전에 평신도 설교 주간에 이미 하셨지만 그 제목이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30대 초반에 창업을 하셨어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처럼 성실하게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공장을 짓게 되어지고 무역을 통해서 귀한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중국과 기업과 함께 협정을 맺고 재료를 받고 물건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번성케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19일에 이 장로님께서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전기장판 불을 끄지 않고 나갔다가 거기서 불이 납니다. 삽시간에 불이 공장 그 옆에까지 다 번지고 결국 다 완전 전소를 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비행기 타고 이 장로님이 오면서 그 비행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그냥 이대로 저 데려가 주세요. 저 그냥 이대로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닌데 평생 읽은 것이 완전 제가 됐는데 무슨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대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완전 절망에 빠진 것이죠.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도대체 이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심정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를 팔려고 10년간은 정말 개같이 고생을 했어요. 바닥부터 해서 쓰레기부터 해서 온갖 동물의 변과 함께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가정의 총무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나 보다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이후에 성적인 유혹이 왔죠. 그리고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죄수복을 입어요. 처음엔 채색옷, 그 다음에 노예복, 그 다음엔 죄수복. 기구만장한 인생입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메었습니다. 발에는 족쇄, 목에는 쇠사슬에 메인 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대로 그냥 저 데려가 주세요. 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 오지 않았겠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뭐 성폭행을 했습니까? 제가 뭐 불성실하게 일을 했습니까? 제가 형들에게 뭐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들 뿐인 것이죠. 그저 그가 한 것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뿐인데 그 결과는요 족쇄요 쇠사슬이요 성폭행 미수범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 얼마든지 절망하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을 거절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요?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이고 족쇄가 차져 있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에게 인자, 헤세드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꿈을 해몽하지 못했더라면 흉년이 일었을 때에 그 자기의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히 절망하고 싶었던 그 유혹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수장에게 눈이 띄어서 너가 죄수들을 돌봐라. 요셉을 터치하지 않고 너가 알아서 돌봐라. 그에게 또한 매니저 역할을 주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 바로 그때의 요셉이 무엇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까 그 10편 105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회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 tested, 단련하였도다. 그의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그가 단련될 때까지. 요셉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만 있었다면 그는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니까 그가 그 절망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단련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죠. 그의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 애굽의 총리의 그 모습은 깊게 주님께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의 삶이 총리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서 그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절망의 터널, 정말 절망하고 싶은 유혹을 매일 받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억울함과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기쁨과 실언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단련케 하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결국 그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린 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고
담을 넘어가서 애굽 전역과 그 이 가나안 일대를 번성케 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공장이 전조되었던 그 장로님,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기셨습니까? 물었을 때 처음에 하나님도 원망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더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내가 사람을 의지했었구나. 그거를 가장 먼저 회개하게 하시더래요.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시더랍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공장이 재건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화재 난 곳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재건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 장로님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고난과 말씀으로 단련된 믿음의 남자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이 더 귀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시험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비상성의 유혹, 그리고 성적인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형통의 삶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형통의 삶은 세속적인 성공의 삶이 아니에요.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선하게 디자인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추니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추니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에 우리 네 번째 추석 특집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옥에서의 시험들을 이렇게 통과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지으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각각 고유하게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물론 그 짓는 그 과정, 우리를 비정하시는 과정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고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또한 굉장히 다르고 사람마다 그 루트와 그 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시대에 맞게 목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도자기들이 있죠. 저도 뭐 도자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알아보다가 분청사기라는 양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분청사기? 아마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분청사기는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절, 약 14기에서 16세기 그 시기에 한 20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던 특별한 양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청자입니다. 왜냐하면 청자처럼 흙의 종류와 굽는 온도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청자에 가까운데, 그러나 왜 다르냐면 그 청자 위에 하얀색을 이렇게 흙을 발라가지고 분장한 점에서 청자와는 다른 것이 바로 이 분청사기라는 것이죠. 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흙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모아가지고 체에 거릅니다. 불순물을 먼저 다 걸러내죠. 아주 고운 흙만 남기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발로 막 밟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모양으로 쫙 빚어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초벌을 해서 가마에 굽습니다. 대략 온도가 900도에서 1000도 정도에 굽게 되는 초벌을 겪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굽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벌 이후에는 유약을 바르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시약 작업을 하게 되죠. 그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재벌을 하게 되죠. 근데 재벌, 다시 구울 때에는 온도가 더 높습니다. 거의 1300도까지 뜨거운 불을 쓰게 되죠. 최근에 구울 때는 뭐 가스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전통적인 이 방식은 소나무를 씁니다. 소나무가 숯이 생기지 않고 온도가 굉장히 뜨겁게 올리기 때문에 이 소나무를 써서 이 가마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벌을 한 이후에 다시 식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혼자 남겨지는 과정,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과정을 겪게 되고 이것이 한 3, 4주 지나게 되면, 총 길이가 3, 4주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작품이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청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요셉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청사기는 청자와 백자 과도기의 도자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 이 야곱, 이 가족 중심의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는 모세 시대, 이 민족이 되어지는 이 과도기에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또한 애굽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시켰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그 첫 번째 성취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요셉이 아주 독특한 사명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민족을 연결시키고 약속을 성취하는, 마치 예수님처럼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었던, 이으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고 초벌을 통해서 불과 같은 시험이 한 번, 두 번, 그 다음 시험은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굉장히 이 분청사기의 과정과 만들어진 과정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시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과 닮았고 또한 분청사기를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요셉의 질그릇 같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 우리 번에 살펴보았듯이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마지막 유혹이 가장 강력했던 유혹이었어요. 뭐죠? 절망하고 싶은 유혹. 아, 내 인생을 끝장내고 싶은 유혹. 이것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감옥에 있긴 하는데 이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시험, 즉 테스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요셉이 지나가야만 하는 시험이고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그가 이겨냈는지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우리 살펴보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 이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두 명이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이 둘은 각각 술과 음식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높은 직책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왕의 식탁을 맡은 자들은요 굉장한 권력가들입니다. 왕에게 말을 할 수 있고 왕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의 최측근이 바로 이 두 명이죠.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즉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1절에 보니까 왕에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성경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힐 정도면 어떤 일일까? 아마도 왕에 대한 반역이었을 것이다. 아마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음식 담당하는 술과 떡 맡은 이 두 명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둘이 갇힌 겁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먹다가 아마 죽었는지도 몰라요. 원래 왕이 먹었어야 될 음식이나 혹은 술을 다른 사람이 먹고 아마 피를 토하며 죽었는지도 모르죠. 왕은 살았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 두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정치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요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볼 때 정치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 감옥이 한두 군데 되겠습니까? 애굽에? 하필 그 감옥이 어느 감옥입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에 그들이 갇힙니다. 3절이죠.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이 갇힙니다. 이 4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삶에서 또 이 40장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심을
캐치해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매우 우연하게 보여지는 사건들,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고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터뜨리고 이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누군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제 숨겨진 첫 번째 테스트, 즉 요셉을 향한 테스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이 두 명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친위대장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에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인생의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힌 타인을 돌보겠느냐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우리의 인생이 뭔가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어떤 일에 매여서 도무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감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뭐냐면 제코가 석자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타인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시험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 아니, 제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돌볼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제 재정 상황이나 제 스케줄이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내 삶을 돌봐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줘야지, 내가 누구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니,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옥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들에게 가서 묻게 되죠. 얼굴빛 하나, 표정 하나를 세심히 살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꿈을 꾸면 아, 이것이 뭔가 신적인 계시구나 싶어서 이제 그 해몽가들을 불러다가 물어보곤 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지 산다는 건지 감옥에 더 있을 것인지 뭐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의 빛이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자기에게 말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것이 8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고백은 참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푸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막 삐져있거나 막 토라지거나 막 신앙을 버렸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사실 이 요셉은 꿈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괜히 그 꿈 얘기했다가 지금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지금 감옥까지 온 건데 요셉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다고 한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또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그 포도를 이 사람이 따다가 바로의 잔에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뭐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개의 가지는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고개를 들게 해서 복직을 시켜서 예전처럼 당신이 바로에게 술을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었어요. 이거는 바로 길몽, 좋은 꿈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20절에 보면 바로의 생일날 그가 복직을 합니다. 모든 누명을 벗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해몽이 정확히 맞았던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누명을 벗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연결되었다고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수종들라고 한 그 명령, 제코가 석자인데 그들을 수종들라라고 했을 때 만일 요셉이 저는 못합니다, 전실 감옥에 내가 갇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나중에 풀려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요셉이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냐. 그러나 요셉은 그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춘희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요셉을 향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니까 다 보이지만 정작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알아챌 수 있겠어요? 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뭐요? 제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들여서 누군가를 도와주라. 아,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야.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겠냐고요? 못하죠. 물론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저 보디발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는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결국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복직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어떠한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입니다. 그를 수종들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기점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내가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꺼려지는 그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반전시키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이 수종들다라는 원어, 여러분 혹시 그 전에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카드, 아브람 시리즈에서 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 제가 한번 또 써먹죠. 제가 네, 파카드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돌보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제가 이 말씀을 들었냐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람과 사라의 장막에 찾아오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몰래 듣다가 피식 웃고 맙니다. 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기쁨이 있으랴.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한 식으로 이제 웃다가 딱 걸리죠. 하나님 앞에. 너 웃었어.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실제로 1년 뒤에 사라는 이삭을 낳죠. 그 이삭을 낳은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했냐면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파카드입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아주 특별한 돌보심이 바로 이 파카드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 4절에 수종들게 하다, 동일한 파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 지연되다가 이제 이것이 끝나갈 때쯤에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인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1년 뒤에 아들을 낳죠. 그리고 요셉은 2년 뒤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것이 파카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파카드가 우리 이제 돌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 보면 방문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visit, 누군가를 방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심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파카드가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형성되거나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그 쓰임새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누구를 방문한 거예요? 누구를 돌본 겁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돌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용법인데요. 요셉은 돌봄을 받아야 될 처지입니다. 근데 이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셉은 순종하여 요셉이 파카드 그들을 돌보죠. 이때 벌어진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그 술을 맡은 관원장 때문에 요셉은 기회를 얻게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얻게 되고 그를 풀어주고 결국에는 복직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돌본 건데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돌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죽기 직전의 사람을 그냥 돌본 건데 실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요셉을 돌본 사건이 됐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이거든요. 제가 임원훈련 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들 안에, 타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인간을 사랑한 것이 실은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라고 하는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지극히 작은 자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한, 가서 섬기고 돌본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타인의 어떤 이웃을 돕게 되면, 돌보게 되면 내가 돌본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일산으로 전학을 가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 옮기게 된 거죠.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고3 때 새로 전학을 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곳이 기독교부였어요. 그전에도 이 강남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기독교부를 다녔죠. 불교재단의 공립학교에서 불교재단의 학교였지만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변증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근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학교에서의 기독교부 생활이었다면 여기 와서는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전혀 핍박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고 담당 선생님도 계셨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그 학교 근처에 있었던 홀트
아동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장애인 아이들을 한 4시간 가량을 돌보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부의 일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저는 들어간 거예요. 지도 선생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들이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씻는 것부터 목욕, 음식, 먹는 것, 옷 입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 고3 때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 장애인들의 삶을 잠시 맛보게 되었어요. 어려움들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느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의 시험은 뭐였냐면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고3 수험생 때. 뭐 고1 때나 고2 때 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고3 수험생 때 토요일에 4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기를 감사하게 잘 보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내가 만약 그때 그렇게 섬김을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난 평생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돌아보니까요 지난 목회 여정 가운데 참 힘든 여정들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돌아보면 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아주 작지만 그들을 섬긴 것, 그것이 돌본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을 여겨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문득 문득 생각나게 하세요. 너 그때 그 아이 돌봐줬지? 너 그때 그 고아 돌봐줬지? 너 그때 그 과부 돌봐줬지?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돌보는 거야.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세요. 내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잊혀졌던 그때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그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 이웃들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이번 임원 훈련의 주제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 즉 인자가 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하셨냐면 믿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믿어서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너희가 복받을 자들이고 너희가 왜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아느냐? 동사로 다 표현합니다. 그것이 35절이에요.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동사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동사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역시 동사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역시 동사입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역시 다 모든 것이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동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동사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명사입니다. 아니요, 믿음은 동사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지금 삶이 나는 감옥과 같아. 내 삶이 너무 메어있어. 막 내가 누구를 돌볼 형편이 아니라 내가 돌봄을 받아야 돼라고 할 그때가 첫 번째 시험이 올 때 테스트입니다. 너 정말 여력 없어? 너 기도도 못하니? 너 정말 재정 없어? 너 정말 시간 없어?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요셉이요, 그들의 얼굴을 잘 보았어요. 복받을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뭐 사람의 공로가 아니죠.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요셉이 반응을 합니다. 은혜에 반응을 하여
표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남들의 감정, 공감 전혀 못하는 사람. 아,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저한테 막 절을 하고, 형들이 기분 나쁜 거 전혀 몰라요. 전혀 공감 능력이 제로 제로, 완전 T형 이런 거 공감 능력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타인의 근심의 그 얼굴빛을 캐치할 정도로 민감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얼굴만 봐도 아, 이 사람 마음이 걱정이 가득하고 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고요. 벌써 여기서 지금 11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구덩이에서, 노예 삶에서, 감옥의 삶에서 그를 점차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닮은 자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캐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뭘 준비시킬까요? 나중에 애굽에 흉년이 다가올 때에 백성들이 저희가 굶어 죽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공감을 못 해준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렇군요. 방법이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들의 공감, 아픔에 공감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총리의 역할을 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감옥에서의 첫 번째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제코가 석자지만 파카드, 다른 사람이 형편에 참여하여 돌보아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과 같은 구덩이에 지금 던져지셨습니까? 남을 돌볼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가 첫 번째 시험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타인을 위해 섬김으로써 우리의 이기적인 그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결국 그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때문에 너의 이웃이 잘 될 거야. 너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을 거야.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복을 받잖아요. 이기적인 이 껍질을 깨는 이 과정이 이 감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디자인된 겁니다. 디자인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 모습이 되려면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과정. 이걸 돌아가면 우회할 것 같죠? 다시 거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만났을 때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이 요셉은 꿈 해몽을 가지고 도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파카드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떡 맡은 관원장과 관련이 있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꿈을 얘기를 했는데 좋은 꿈을 들었단 말이에요. 해몽을. 야,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장도 담대하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죠. 그의 꿈에 흰떡 세 광주리가 그의 머리에 있고 맨 위에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바로가 먹지 않고 새가 그의 머리 위에서 먹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꿈이에요. 바로가 안 먹었으니까. 새가 먹었었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죽인다는 겁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거는 아주 흉몽, 불길한 꿈입니다. 바로 이자가 범죄자였어요. 이 사람이 독살을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의 생일에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셉은 이 내용을 사실 좀 전달하기 좀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 아닙니까? 당신 이제 죽습니다. 당신 쇠가 당신을 쪼아먹을,
굉장히 뭐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이런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요셉이 두 번째로 받은 테스트입니다. 감옥에서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 가감 없이 부풀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실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복직이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잘못 말을 했다가 찍히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렇게 강한 그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의 심령을 좀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험이에요. 장차 요셉의 총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사람들의 뜻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 시험에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는 조금도 좋게 해석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조금도 사람에게 아부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어렵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천국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지옥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는 사실 다 피하고 싶은 메시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천국만 말하고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둘 다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 사람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봐, 아 좋은 것이 좋은 거죠, 뭐 다 하나님 다 괜찮아, 다 알아서 다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반드시 기쁜 소식 이전에 뭘 전해야 되냐면 나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으신 분 2부 예배 때 평생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 근데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뭡니까? 위험 사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나쁜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병자구나, 내가 죽을 자구나를 깨달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당신 죄인입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 위에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왜 그걸 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죄의 치명성, 파괴성, 전염성, 이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직 안 됐다, 넌 왜 자꾸 반만 얘기하냐. 절반의 진리는요 여러분 그건 속임수입니다.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은 범죄한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종들을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느냐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왜 힘쓰라고 했을까요? 사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말만 포장하고 싶어 하지. 말씀을 그대로 정말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을 다 전달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하는가? 왜곡 없이 그거를 보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이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 시험이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다 전하십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공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개 다 전해야죠. 왜 사랑만 전합니까? 이 모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혹시 나는 왜 자꾸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에 따라 자꾸 막 휘둘리는 거예요. 막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막 어른이래 막 풍파에 막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만 전하지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 영적 성장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견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거든요. 왜 그러냐? 15절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아야 되는데 사랑만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만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소화해야만 자라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녀를 키우실 때에 안 좋은 습관, 야, 너 일찍 자! 그럼 막 반항, 왜 일찍 자요? 뭐 해야 돼요? 막 반항하면, 그래? 뭐 이러다가 이제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결국 그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다 안 좋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냥 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극단의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죄와 회개 없이 사랑만 외칩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떤 회개라는 말을 했다가 성도들이 막 상처받을까봐 또 떠나가면 어떡할까봐 그런 말을 다 가려내고 좋은 말만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이런 얘기만 다 골라서 하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나중에 결과가 뭐라고요? 만년 어린아이 거듭나지 못하고요. 왜요? 자신의 이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만 진리 없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또 사랑도 아니에요. 진리를 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다른 교회는요, 또 극단은 뭐냐면 죄와 회개를 외치는데 또 사랑이 없네. 너무 막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계속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계속 상처만 받고 계속 때리기만 하니까 아 오늘은 또 어떻게 맞을까 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둘 다 균형을 잃은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한 진리예요. 진리를 전할 때에는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제서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거 없이 진리만 전하면 메마른 것이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주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눈치 보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태도였던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경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재판을 하던 그 앞에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사람들 눈치 보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백배 천배 난 것이지. 담대하게 전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당신들을 예수님 모르면 당신은 다 멸망이라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진리를 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꿈 해명을 그대로 전하죠.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래 너 이제 총리가 되어서 나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구나. 이 두 번째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에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계속 고의적으로 죄에 머물며 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걸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지금 추석에 한 자리에 모여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구나. 그 사랑 가운데 진리를 들을 때에 놀랍게 구원을 얻는, 변화되어진 놀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주님만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주님만을, 주님도가 아니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유력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장에게 해명을 해준 이후에 그에게 소위 약간 청탁 비슷한 걸 합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꿈의 해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신뢰를 했죠. 제코가 석자이지만 파카드, 다른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함으로써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여전히 그가 통과해야 될 세 번째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셉이 은연 중에 술 맡은 가난장, 즉 권력자, 정치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 이겁니다. 나를 지금 여기서 빼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지금 분명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요셉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통과해야 될 시험이 바로 이것이죠. 너는 정말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연합감리교회의 파송권이 감리사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감독님이 하시면 주로 감리사님이 교회를 어디 갈지를 결정을 해요. 바로 이 시기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자인지를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내가 저 감리사님께 잘 보여야 좋은 교회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시험이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감독님과 감리사님에게 더 굽신거리게 될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지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분이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십니다. 닥쳤던 뭐가 된다고 그런 꼴을 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깨닫게 되더군요. 그제서야 이 명제가 자기 실제가 됩니다. 그 전에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권력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요셉은 분명 꿈의 해명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놓고선 해석을 다 하자마자 나를 좀 기억해도 나를 좀 건져주시고 바로에게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건 의지한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섰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잊혀지게 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을 그가 의지했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어이없게도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때 요셉이 느꼈을 이 실망과 배신감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해몽을 해줘서 지금 풀려났는데 나를 잊었어? 아이, 아니겠지. 다음날 갑자기 감옥문이 열려요. 드디어 왔구나 하고 딱 갔는데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이 아닌가 보다. 다음날 삑, 문이 떨리네. 드디어 나를 기억했구나 갔는데 또 아니네. 365일 내내 지나고 또 365일을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실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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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하면 포기하죠. 정말 절망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사람 안 믿어, 이렇게 되고 쓴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쓴뿌리가,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쓴뿌리가 생길 만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도 배신당해, 억울한 누명도 당해, 또 믿었던 사람한테 또 잊혀져,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과정을 겪으면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근데 마음이 아픈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잊혀진 것 같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감옥에서 썩는 것 같고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구덩이에 던져진 채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순간, 그 시절이 굉장히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순결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 내게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하는 면이 있었네. 헛된 것을 기대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이 요셉이 실패한 시험이 세 번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2년 동안 그가 뭐 어떻게 뭘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 그가 권력자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라고 본 것이고 이후 2년의 감옥에서의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침묵과 잊혀진 망각의 시기를 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wall, 벽. 딱 막힌 거예요. 그냥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놨는데 네 번째 단계가 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벽이 뭐냐? 저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벽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탑하라는 겁니다.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딱 부딪히니까 이게 벽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이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벽입니다. 이게 벽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의지는 뭐냐면 이 구덩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관원장에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이 구덩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7장에 그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단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구덩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요셉의 의지였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다. 너 아직 멀었어. 너 지금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너 거기서 더 있어야 돼. 이게 벽이에요, 벽. 그래서 이 충돌한 이 지정이 바로 23절이에요. 그를 잊었더라.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혹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미래일 수도 있죠. 내가 잊혀졌구나.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바로 그 시기, 벽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녀의 의지는 뭐였냐면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병을 고침 받는 것이 그녀의 의지인데 만나는 의사들마다 못 고치고 돈은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을까? 이 막혀버린 벽을 만난 것이죠. 12년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12년이지 이게 몇 년이 될지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영원같이 느껴졌을까 이 기간이.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녀가 예수님 만나죠. 옷을 만지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녀의 병도 치유되면서 그녀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2년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왜 지금 이 요셉이 2년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가 아직 꿈을 안 꾸었어요. 지금 나가면 풀려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그때 나갔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 2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시기죠.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되시도록 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감옥에서 탈출해보려고 했던 모든 의지,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시기가 가장 요셉이 인내하고 성숙하게 된 시기, 바로 이 시기예요. 사람들은 벽을 만나면 저항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지혜로 막 이 벽을 돌파해보려고 합니다. 기계로 막 벽을 막 뚫어보려고 하고 별 짓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이러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럴수록 이 벽은 더 두터워집니다. 그 시기는 더 길어지기만 합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잊혀진 시험의 시기를 이겨내고 어떻게 벽을 통과할 수 있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항복입니다. Surrender. 철저한 항복입니다. 내 삶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자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벽을 통과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말로만 정말 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럴 때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달라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외로워 보일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찬 자리에서 나를 기억해라. 왜죠? 너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존재라고 느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나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가 주님을 기억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도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혹시 저 잊으셨습니까? 저 여기 있다고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주님 뭐라 하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널 결코 못 잊는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너무나 정확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야. 세 번째 시험 뭐라고요? 너 정말 나만 신뢰하니? 정말 나만 사랑하니?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특송 때 나왔던 찬양이 내 길 더 잘 아시니, 영어로는요 원제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잘 아십니다. 아까 찬양이 나왔지만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사는에 주 내 맘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나도 그렇게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주님이 더 잘 아시니, 나 비록 다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포에마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할 때에 잊혀진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